맞아요. 오히려 일할 때가 내 컨디션 조절하기가 더 수월한 것 같아. 며칠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 네. 여권이 만료됐다고. 막 갱신하라고. 여권을 꺼내봤어. 두 개인가 세 개 찍혔더라고. 그 중에서 여행 간 건 한 번이야. 가족 여행 한 번. 촬영 한 번. 영화 공작으로 깐 갔대. 아. 도장이 세 개밖에 안 찍혀 있는 거야. 새 가지 완전히. 문득, 아, 내가 좀 불쌍하더라고. 아이, 너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일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음악 만드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잘. 천상. 예. 네. 천상. 뭐, 재밌잖아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 일이 없으면 사람이 되게 다운이 돼요, 엄청. 그러니까 일이 계속 하고 싶어. 대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됐을 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어떤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야 버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든 버티다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누군가처럼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맞아요. 그걸 알면 참, 참 힘이 될 텐데. 대구는 직장 생활하면서 연극하는 사람들 많아요. 뛰는 사람들도 그럼 연습을 거의 저녁에만 한다고. 한 뭐 5시, 6시 퇴근 시간 지나서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럼 뭐예요 보통? 그러니까 연습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연습하고 극단에서 뭘 하면은 그 시간은 배고프거나 외롭거나 해가 잘 몰랐던 것 같아. 그 시간이 즐겁다면 누가 버텨라 하지 않아도 즐길 거고 알아서 버티고. 어. 나는 술은 못하지만 알코올 중독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지경까지 가야 버틸 수 있도록. 맞아요.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데요.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간다는 거니까. 우린 아직 다 이생이야. 난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20살 때부터 이거밖에 안 했어. 아빠는 아빠가 인생이 좀 불쌍해. 아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거밖에 할 줄 몰라. 네가 일찍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어갖고 그것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 가는 걸 원치 않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돌게 보면은 불쌍하더라고. 자기도 그래 될 줄도 있어. 그렇죠. 저도 뭐 여행 같은 거 잘 안 가고 뭐 잘 몰라가지고.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조금 즐겼으면 어땠을까.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도 정말 많이 나가고 막 공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상식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체감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 했었었지, 아, 그 정도 이런 역량이었었지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로 그런 것들 좀 즐겼다면 이제는 조금 그리운 거죠, 이제 그때 당시가. 근데 뭐 이제부터 또 즐기면 되니까 뭐. 선배님 인생은 연기라는 그 행위 자체가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그 여태까지 맡으셨던 캐릭터들 중에 이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든다 하는 캐릭터 혹시 있나요? 이거 너무 실례인가? 뭔가 뭐 제작하는 분들이나 감독님들이 보면 열 손가락 깨물어. 네, 아무 손가락 없다고. 자기가 만든 곡 중에서 네.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있고 그런? 있죠. 저는 투모로우라는 노래가 아마 거의 다 몰라요. 이게 수록곡에 있었던 거고 이제 팬분들 많은데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만든 비트랑 이런 것들 연습생 때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나갔는데 그걸 멜로디랑 가사를 맹장이 터져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썼거든요. 좀 희망차요, 그 노래 자체가. 그 곡을 저는 엄청 애정하죠. 이 곡이 가장 좋아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생각나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도 미련이 남는 작품이 있어요. 되게 한번 했던 영화나 드라마는 한번 보면 더 이상 안 보거든? 다 찍고 나면요? 네, 한번 보면은 더 이상 잘 안 봐요. 왜냐면은 볼 때마다 저때 내가 얼마나 후달렸는지. 아 맞아. 저때 저 연기할 때 내가 얼마나 호흡이 딸려가지고 낑낑거렸는지가 다 기억이 나니까. 뭐 저 막 못 들어요. 음악 내고 나서. 3-4년 전일 거예요 아마. 기억이라는 작품. 아까 여기 작가분도 재밌게 보셨다는데 그 작품은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하면 한 번 더 하면 잘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글.
인데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좀 아쉬움이 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아니, 선배님 같이 이런 대배우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대배우들? 저는 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 역할을 보면서 되게 좋은 어른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고 싶은 네. 그런 캐릭터이고 네. 싶었었어요. 그래서 엄청 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작품이 내 필모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일단 오늘 공개가 됐어요. 대외비. 3월 1일에 개봉하는 대외비. 저 예고편만 봐도 이거, 아, 이거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왜냐면 배우분들 라인업도 너무 좋고. 어떤 영화인가요? 그 홍보타임입니다. 홍보타임. 장르는 범죄 드라마 물이에요. 범죄 드라마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보를 하는데 납작만두를 먹네. 색다른 그림일 것 같아요. 연출은 악인전, 영화 악인전을 연출했던 이원태 감독님. 주인공은 조진웅 배우가 주인공이고 저랑 김무열 씨가 출연해요. 10년 넘게 국회의원 후보만 했던 캐릭터가 조진웅 씨가 맡은 아. 캐릭터고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려는 지망생이죠. 이거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 그 친구가 어떤 문건을 하나 가지면서 네.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욕망이 발현되고 그 욕망에 휩쓸려서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제 캐릭터도 숨은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공개되지 않은 대외비 같은 인물 조진웅 씨랑 대립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합을 하기도 하고 갈등이 쌓여가는 인물이죠. 누가 센지는 손에 뭘로 쥐고 있는가 혼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3월 1일 영화 대외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 시간 맞으면 꼭 보러 가겠습니다. 나 꼭 초청